그럼 지금부터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전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오리엔트 데이터베이스 orientdb.js를 저의 에디터로 열 거예요. 여러분 아톰 같은 에디터로 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를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수정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실행하면서 뭐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크게 두 가지의 작업이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에서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 또는 변경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입력과 출력입니다. 자, 그 중에서 입력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변경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은 크게 세 가지. 데이터를 추가한다, 수정한다, 삭제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읽는다.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의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주석을 나타내요. create read 읽어온다. update delete 그래서 그 앞글자를 하나씩 따서 crud 라고 부릅니다. 즉, 데이터를 생성, 읽기, 수정, 삭제 이 사인방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기초적인 작업들이에요. 요것들을 하는 것이 반이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OrientJS를 이용해서 OrientDB를 CRUD 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create부터 한번 해보죠.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요거는 안 보이게 작동하지 않게 처리를 해버립시다. 여기 있는 거는 자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설명이니까 이렇게 안 보이게 처리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create부터 자 여러분이 OrientDB에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레코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은 여기 있네요. create record for class라고 되어 있죠. 이런 방식을 써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낯선 방식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OrientDB에서는 이렇게 insert into, 즉 SQL을 통해서 OrientDB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SQL을 사용을 해서 CRUD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는 O2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모든 행을 출력하는 명령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QL은 select from topic이 SQL이 될 것이고요. DB, 데이터베이스의 query라고 하는 함수에 첫 번째 인자로 SQL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the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 이 then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건 promise라는 것과 관련된 건데 그냥 promise가 뭔지 모르셔도 사용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자, results 이렇게 한 다음에 저 results가 뭘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저장했고요. 여러분도 저장하세요. 자, 저장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노드 데이터베이스 언더바 오리엔트 db.js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요 결과는 뭐냐면 자, 요거는 배열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점이 있으니까 두 개의 원소고 요만큼이 첫 번째 정보 요만큼이 두 번째 정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egoing 자바스크립트 npm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 테이블에 이 클래스에 있는 어떤 특정한 행을 가져오고 싶다. 예를 들면 RID가 121, 121인 그런 행만을 가져오고 싶으면 자, 우선 여기 있는 코드는 이제 우리 실행 안 시킬 거니까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를 카피해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이 뒤에다가 where를 추가하고 rid의 값을 주는데 이때 rid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곧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rid의 이 값으로 어떤 값을 주고 싶냐면 이 값을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params라고 하는 param parameter는 입력값이란 뜻인데 자, 이렇게 객체를 정의하고요. 이 객체의 자, id 값으로 id가 아니죠. params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여기 있는 요 rid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rid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샵 121이라고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쿼리에 두 번째 인자로 param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실행했던 것을 노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번에는 어때요? Ctrl C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하나의 행만을 출력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은 제목이 npm입니다. 12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2:1이라고 읽을게요. 자, 그럼 npm 바로 요걸 이 행을 가져온 게 맞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코드의 결과가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와 비교해 보면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차이는 where 조건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where 조건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쿼리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위에 거는 그냥 SQL만 전달했는데 밑에 거는 두 번째 인자로 param이라고 하는 이 객체를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객체를. 그리고 이 객체 안에는 params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존재하고 그 프로퍼티 안에 rid의 값으로 12:1이라고 하는 값을 줬습니다. 여기 있는 이 rid 값은 무엇과 대응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값과 대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id라고 이렇게 했다면 여기의 값도 id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는 params에 s를 빼면 이것은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param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변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언더바를 줬다면 여기에도 언더바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은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작성한 이 SQL 문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 콜론 하고서 id라는 값을 줬으면 저 id라는 값은 값의 실제 내용은 여기 있는 params의 이 property 이름을 통해서 실제 내용을 준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도 주석 처리해서 동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